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0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겸 제50회 전국수년체육대회 초등부 3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강원 성덕초등학교와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양팀의 2차전 경기입니다. 지난 29일 열렸던 1차전에서 강원 성덕초는 이 인천 가림초에게 큰 점수차로 대패를 했습니다.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 정면 오른쪽 밀어줬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핑크색 상의 유니폼이 강원 성덕초등학교고요. 이 빨강색 상의가 제주 노영초등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노영초등학교는 1차전에서 제주 도남초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1승을 안고 있는 상황. 이 조별리그 이후에 8강 토너먼트가 있기 때문에 1승을 안고 있는 제주 노영초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압박을 끝까지 해줍니다.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강원 성덕초의 골킥. 자, 오늘 강원 성덕초 라인업 살펴드리죠. 최윤호 골키퍼, 이채빈, 김은지, 서예지, 강다연, 정시훈, 박지은, 이수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노영초등학교 선수들도 소개해드리죠. 신지훈 골키퍼, 홍현우, 이호정, 정지혜, 안설, 문지희, 안예지, 김지은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토종부 경기는 8대8 경기입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압박으로 공을 따냈어요. 일단 길게 걷어내고 있는 문지희.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성덕초의 스루인. 자, 7월 29일 목요일에 1차전을 치렀고 이제 이틀 후인 오늘 토요일에 2차전 경기가 있거든요. 선수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또 현재 시각 오후 5시에 가까워 오는데 굉장히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중간중간에 수분 보충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수비에서 걷어낸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자, 오늘 양팀의 경기는 3조의 경기입니다. 3조는 총 4팀이 속해 있는데요. 제주 노영초등학교, 제주 도남초, 강원 성덕초, 인천 가림초 이렇게 총 4팀이 속해 있습니다. 이 4팀 가운데 2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조 1위와 2위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슈팅 때려봤는데요. 막아냈습니다. 일단 길게 걷어냅니다. 자, 일단 강원 성덕초는 지난 1차전 인천 가림초에게 0대9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점수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길게 던져줬는데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내고 있는 최윤아 골키퍼. 안정적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또 앞에서 수비들의 커버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죠. 길게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제주 노영초가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강원 성덕초의 프리킥. 이 상대적으로 좁은 경기장 안에 8명씩 총 16명의 선수들이 이 초등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프리킥 잘 찼어요. 하지만 높이가 살짝 낮았네요. 압박을 바로 붙어줍니다. 김지은 팀의 주장입니다. 노영초의 스루인.
자, 노영초도 이 제주 도남초에게 1대 0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 나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원 성덕초보다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일단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경합을 해줍니다. 지금 제주 노영초는 최후방의 문지희 선수가 이 골키퍼 앞쪽을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압박을 해줍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박지은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바로 붙여주는데요. 이번에 문지희의 헤더. 바로 또 달려가서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공략해봅니다. 성덕초. 오른쪽 측면. 한번 접어놓고 두 명 사이.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골킥. 자, 양 팀 모두 이 서로의 이 골망을 겨누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득점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밀어줬고 문지희가 길게 찼습니다. 어느새 후방 지역까지 최윤아가 잡아냈습니다. 앞서 최윤아 선수는 굉장히 가볍게 킥을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시크하게 킥을 찼어요. 드리블 돌파 빠르게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패스. 일단 문지희가 걷어냅니다. 다시 최윤아 골키퍼. 네, 지금은 킥이 잘 맞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성덕초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이 패스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자,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원 성덕초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 성공. 중앙에 선수 있는데요. 굴절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일단 걷어내는 문지희. 자,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던 강원 성덕초인데요. 이번엔 제주 노영초의 역습. 한 명 제쳐내고 올라가는데요. 뒤쪽에 수비가 있었습니다. 잡아내면 옵사이드죠. 김지은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시도했고 돌파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수비가 워낙 많았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움직임 좋습니다. 이수빈의 킥. 앞쪽으로 멀리 갔어요.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문지희의 수비. 제주 노영초 문지희 선수가 최후방에서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스루인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짧게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강원 성덕초의 코너킥. 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 성덕초는 이번 대회 첫 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너킥. 짧게 올려줬습니다.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경합 상황. 걷어냈는데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봤던 강원 성덕초입니다. 첫 번째 득점 그리고 첫 번째 승리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선수들. 킥이 짧았는데요. 다시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여기서 오프사이드.
네, 지금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강다현 선수였는데 멋쩍은 미소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선수들에게 피화되고 탈의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찼습니다. 뒷공간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노영초의 스루인 빠르게 달려갑니다.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왼발 킥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빗맞았습니다. 중앙에서 뒷공간 패스 들어갔는데요. 약간의 터치 미스.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안선 선수의 터치였는데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설 압박 성공. 안쪽으로 붙여주는데요.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네, 최윤아 선수가 선수들이 모일 때까지 시간을 조금 끌어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시크하게 자 여기서 압박 성공했어요. 제주 노영초 아크 정면 김지은 계속 드리블합니다. 김지은 자 마지막 터치 정시원의 수비였습니다. 김지은 선수의 적극적인 드리블도 좋았고요. 정시온이 끝까지 잘 막아내는 움직임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제주 노영초 올려줬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은 문지희 선수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너킥 세기와 높이 모두 좋았는데요. 문지희 선수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스루인 공격은 이어집니다. 자 발바닥을 좀 사용해보면서 드립을 해봤는데요. 볼 끊어냈습니다.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는데요. 문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김지은 계속 치고 달립니다. 김지은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슈팅으로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연속된 장면에서 김지은과 정시훈이 매치업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양 선수들 서로에 대해 잘 알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중간에 쿨링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 선수들 수분 보충 해줘야 됩니다. 네 심판들도 이 수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굉장히 태양볕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인데 선수들은 전반전 25분, 후반전 25분 총 50분을 뛰어야 하거든요. 어린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평소보다 좀 더 휴식할 때 좀 더 쉬어줘야 되고 수분도 잘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라인업상에는 강원 성덕초 8명의 선수밖에 없습니다. 교체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이 8명의 선수로 경기를 계속 치러야 합니다. 자, 선수들 체력 관리 잘해줘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제주 노영초등학교는 이 3명의 교체 카드 자원이 있습니다.
고기한별, 유한이, 김사랑 선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선수들을 언제 교체할지. 자,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최윤아가 잡아냈습니다. 이 초등부는 제출 후보 명단 중에서 최대 10명에 한해서 수시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치 농구처럼 계속해서 선수들을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원 성덕초등학교는 교체 선수가 없고요. 지금 그라운드에 있는 8명의 선수가 똘똘 뭉쳐서 이 경기를 소화해야 합니다. 센터서클 안에서 문지의 프리킥 한 번에 붙여봤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문지 선수의 킥이 굉장히 좋네요. 사실 이 유소년 레벨에서는 저렇게 공을 멀리 차는 능력, 또 높이 차는 능력도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자, 오른쪽 코너킥 짧게 붙여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정시훈 살려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압박을 해줍니다. 서예지. 자, 서예지 압박. 정지의 스루인.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스루인. 굉장히 멀리 던졌어요. 정재 선수가 영리하게 공간을 본 스로인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강원 성덕초 최전방에 강대한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데 신장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작지만 많은 활동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끝까지 견제를 해주는 문지입니다. 이 제주 노영초등학교 후방에 문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 성덕초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문지를 뚫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오늘 경기 있습니다. 자, 그 정면 터치해내면서 달려가는데요. 서예지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스로인 높게 던져줬습니다. 헤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강원 성덕초등학교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박지현이 준비합니다. 박지현 킥 붙여줬는데요. 약간은 본인이 의도한 것과 맞지 않는 공간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압박을 해줍니다. 자, 몸싸움이 워낙 좋아요. 문지희 강원 성덕초는 이런 세트피스 기회에 좀 더 신중하게 살려야 되겠습니다. 박지은이 붙여줬는데요. 박스 안쪽 뒤쪽 흘렀습니다. 안혜지가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 붙여줬는데요.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골킥. 자, 그래도 강원 성덕초등학교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주 노영초가 공격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원 성덕초의 압박이 좋다는 거겠죠. 자, 문지의 수비.
안쪽으로 붙여주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막혔는데요. 박스 안쪽 높게 떴습니다. 헛발질.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굉장히 멀리 던져줬어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강원 성덕초는 이 박지은 선수 주장 선수거든요. 중원에 위치해주면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스루인 신지훈 한 명 제쳐내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낮게 수비가 바깥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초등부 16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16개 팀이 4팀씩 총 4개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팀은 3조입니다. 자, 중앙에서 압박 성공했어요. 다시 끊어냈습니다. 제주 노영초 먼 거리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아직까지 양 팀 모두 이렇다 할 공격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스루인 네,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스루인을 빠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축구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이 쌓일수록 이 스루인 상황에서도 이 선수들 간의 호흡, 이 동료 간의 이런 약속을 통해서 풀어나오는 능력을 기를 텐데요. 자, 지금도 길게 던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루인. 자, 주변 선수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더 높은 위치에서 스루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은지 선수는 이 주장 박지은 선수에게 계속해서 볼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에 맞췄습니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공이 계속 떠 있습니다. 다시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강원 성덕초의 스루인 계속해서 스루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이런 스루인 상황 계속될수록 이 스루인 상황에 대한 경험을 또 쌓는 거겠죠. 이번에도 박지은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여기서 볼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플레이를 이어나갈지 미리 생각을 또 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이제 볼을 받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은 늦거든요. 네, 공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강다현 선수가 볼을 잡기 위해 발을 뻗어봤는데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제주 노영춘은 계속해서 문지희 선수가 킥을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높이 뜬 공 헤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높게 떴습니다. 안설. 자, 공을 차지 못했어요.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자, 이제 전반전 25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자, 지금 라인업상에는 신지훈 선수도 골키퍼로
게재가 되어 있고 홍현우 선수도 골키퍼로 써 있는데 홍현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던지네요. 홍현우 골키퍼. 자, 지금 강원 성덕초는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왔지만 이렇다 할 공격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고요. 제주 노영초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문지의 킥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터치해냈는데요. 오랜만에 공격 이어나갑니다. 김지은. 지금 양팀 주장 이름이 같거든요. 박지은과 김지은이 경합을 붙어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앞쪽으로 붙여줬는데요. 터치가 길었습니다. 안설 선수 맞고 나가면서 강원 성덕초의 골킥. 자, 최윤호 골키퍼도 들고 차는 킥은 굉장히 시크하고 정확하게 구사를 했었는데 골킥은 또 대신 차주네요. 이수빈 선수가 대신 킥을 차줍니다. 강다현 헤더. 박지은이 압박을 해내고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풀어줍니다. 정시원. 4명 사이 패스 연결 오랜만에 잘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연결. 반대편에 2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자, 압박 성공하고 올라갑니다. 김지은. 일단 최윤아가 걷어냈습니다. 세컨볼 슛 떴습니다. 자, 오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던 제주 노영초등학교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장 김지은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스코어 0-0, 득점 없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25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0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3조 첫 번째 경기 강원 성덕초등학교와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0이었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중앙에서 계속해서 볼다툼을 벌였고 왔다 갔다 공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과연 양팀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원 성덕초와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원 성덕초, 오른쪽이 제주 노영초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 두 명 제치고 올라갑니다. 빨라요. 정시온 네 명까지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시온의 돌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압박 강하게 붙어줍니다. 자, 후반전에 강원 성덕초가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전에 강원 성덕초 이 홍랑이 감독이 계속해서 전방에서의 적극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자, 후반전에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골킥. 자, 제주 노영초등학교는 여기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전반전 초중반 이후에 공격 지역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킥이 뒤쪽에 그대로 흘렀는데요. 위험했습니다. 홍현우 골키퍼가 길게 찼습니다. 중앙에서 선수들 몸싸움 치열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데요. 한번 접어놓고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 문지희 선수가 공격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전반전에는 이 최후방 라인을 든든하게 지켰던 문지희 선수였는데요. 이 후반전에는 공격수 위치에 뛰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도 골킥을 대신 차줄 정도로 그리고 프리킥을 담당할 정도로 문지희 선수의 킥이 상당했는데요. 이 후반에 공격 지역에서 그 모습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박스 안쪽 킥이 짧았는데 자,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김지은. 이번에도 무심하게 툭 찼습니다. 중앙에서 시리 강원 성덕초는 주장 박지은 선수가 중원에서 든든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지 올라갑니다. 문지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강원 성덕초의 골킥. 자, 제주 노영초는 후반전에 문지 선수를 최전방으로 투입하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아가 직접 킥을 준비합니다. 최윤아 킥이 짧았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달려가는 김은지. 김은지 빠릅니다. 김은지. 김은지 계속해서 왼발 슈팅까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김은지의 슈팅이었습니다. 어쨌든 양팀 모두 유효 슈팅은 아니지만 그래도 슈팅을 계속해서 후반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지희 선수가 바빠요. 이 후방에서 킥도 차줘야 되고요. 문지희가 앞쪽으로 차줬습니다.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강원 성덕초의 이수빈 선수 역시도 킥이 좋거든요. 방금 전 이수빈 선수처럼 수비 라인에서는 걷어낼 때도 확실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앞서 두 팀 모두 제대로 클리어링을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한 번씩 기회를 줬거든요. 박지은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자, 이번에는 강원 성덕초의 스루인이 선언됐습니다. 스루인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은지가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스루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이수빈 등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견제해줬는데요. 미처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윤호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최윤호 골키퍼가 선수들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무심하게 툭. 이번엔 오른쪽에서 스루인 강원 성덕초. 자,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는 정시온. 이 받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줘야 해요. 더 높은 위치에서 스루인. 전방으로 길게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반대쪽 흘렀는데요. 빠르게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길게 왼쪽으로 찼습니다. 툭 치면서 달려가는데요. 자,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낼 수 있을지. 그대로 나갔습니다. 성덕초의 스루인. 네, 지금은 동료 맞고 나갔습니다. 서예지 선수의 이 복부 쪽에 맞고 터치라인 아웃되고 말았어요.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후반전 초반에 양 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성덕초의 골킥. 이수빈 선수가 대신 킥을 해줬는데요. 절묘한 코스로 넘어갔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네, 드롭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대로 플레이는 진행돼요. 자, 이제 유소년 경기이기 때문에 이 주심과 부심도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전방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 초등부 두 명의 주심이 경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주심, 서우영 주심.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제주 노영초. 안혜지 올라가는데요. 안혜지. 박진이 적극적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오른쪽에서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자,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한 명 제쳐내고 아크 정면 중앙으로 패스를 시도해봤었는데요. 패스가 깊었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대에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심의 휘슬. 네, 후반전에도 쿨링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선수들이 수분도 보충할 것이고요.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이때 작전 지시를 또 받겠죠. 선수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결과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아,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결과에서도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 성덕초는 1패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노영초등학교는 1승을 안고 있고요. 현재 3조의 경기인데요. 여기서 조 1위와 2위가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바라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남은 시간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김지은 선수가 또 팀의 주장이거든요. 김지은의 킥 잘 맞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최윤아.
네, 전반전에는 최윤화 선수가 조금은 박스 안 깊은 위치에서 킥을 시도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앞쪽으로 나와서 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최대한 앞쪽으로 나와서 킥을 시도하다 보니까 비거리가 더 넓어졌습니다. 자, 왼쪽을 공략해봅니다. 성덕초.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적극적으로 왼쪽을 공략해봤는데요. 수비가 워낙 많았습니다. 문지의 킥. 연결이 됐는데요. 자, 좋은 개인기 보여줬습니다.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요. 어쨌든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밀어줬는데요. 문지희가 안정적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강다현 선수가 들어오는 정시훈 선수를 향해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패스가 조금은 약했습니다. 오른쪽 스로인 넘어질 랑말랑 하면서 일단 문지희 선수가 안정적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문지희 선수는 이 플레이 판단에 있어서 거침이 없네요. 강원 성덕초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좋은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노리고 있는 강원 성덕초인데요. 그래도 지금 세트피스 위협적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제주 노영초 스루인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붙여주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두 명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명의 지은이 경합을 붙어봤습니다. 박지은과 김지은. 앞쪽으로 길게 찼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문지희 중앙으로 연결. 자, 빠른 처리가 안 됐어요. 김은지가 달려갑니다. 김은지, 문지희와의 대결. 수비 커버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김지은이 던져줬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자, 김은지가 안쪽으로 붙여줬는데요. 끝까지 문지희가 견제를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강원 성덕초 선수들이 어떻게 이 후방에 있는 문지희를 뚫어낼 것인가, 이게 오늘 경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원 성덕초의 프리킥 이수빈이 준비합니다. 제주 노영초등학교에 이 문지희 선수가 있다면 이수빈 선수 역시도 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수빈 이번 프리킥 어떻게 처리할지.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문지희가 높게 걷어냈습니다. 중앙에서 볼 경합 상황. 박지은이 들어갑니다. 협력 수비에 막혔습니다. 자, 양팀의 볼 다툼 치열한데요. 결국에는 제주 노영초가 따냈습니다. 정시현 앞쪽으로 밀어줬는데요.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 이수빈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제주 노영초의 스루인 정지혜가 스루인 빠르게 연결해줬습니다. 크로스 연결했는데요. 선수가 없습니다.
자, 두 선수 경합. 김은지가 달립니다. 김은지. 김은지 스피드 있거든요. 김은지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경합 상황.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어쨌든 후반전에 강원 성덕초는 이 왼쪽 라인 김은지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번에도 김은지예요. 김은지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서예지 왼쪽 측면 문지희가 막아서고 있는데요. 아, 제주 노영초의 문을 잘 지켜주고 있는 문지희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강원 성덕초의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문지. 오늘 경기 확실하게 제주 노영초의 골문을 잘 지키고 있는 문지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강원 성덕초. 김은지 이번에 짧게 박스 안쪽. 다시 붙여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공격 숫자 많아요. 자, 여기서 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주 노영초의 역세 빠릅니다. 빨라요.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크로스까지. 하지만 정시훈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 김지은 선수의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번엔 제주 노영초의 코너킥. 이번에도 킥은 문지입니다. 계속해서 문지희 선수의 이름을 자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킥이면 킥,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어요. 만 안혜지 선수가 공을 잡기에는 공이 길었습니다. 스로인 빠르게 연결해줬습니다.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계속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붙어주면서 잡아내고 있는 최윤아입니다. 자, 지금은 김지은 선수 쪽으로 공격 기회가 왔었는데요. 이 성덕초 선수들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공격을 저지시켰습니다. 김지은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짧게 프리킥 전개했습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자, 좋은 동작으로 수비수 제쳐냈어요. 길게 연결해줬는데요. 자, 지금은 박지은의 패스였습니다.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박지은의 탈압박 이후의 패스. 이제 이런 부분은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과 맞아 떨어졌을 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아쉬운 기회였어요.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최윤호가 빠르게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네, 최윤호 골키퍼가 굉장히 무심하게 저런 킥을 처리하긴 합니다만 이 공간 커버는 굉장히 빠르게 잘해주고 있어요.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김은지 달려갑니다. 김은지. 김은지. 문지의 수비. 문지 끝까지 볼을 지켜줍니다. 아, 문지 선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친 기색이 안 보입니다. 체력도 좋아요. 정시훈
정시훈도 드리블 능력이 있거든요. 다시 직접 달려갑니다. 안쪽 마지막 문지의 수비. 자, 이번에도 문지가 공간을 잘 막고 있었습니다. 스루인 빠르게 연결해줬어요. 완전 막판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경기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원 성덕초가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스코어는 0-0입니다. 킥 조금은 짧았어요. 앞쪽으로 밀어줬는데요. 강원 성덕초 돌아섭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앞쪽 박지은 쪽으로. 박지은이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지은 쪽에서 뭔가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강원 성덕초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굉장히 넓 멀리 던져줬고요.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박지은의 수비. 앞쪽으로 길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0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 강원 성덕초와 제주 노영초등학교의 경기 스코어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원 성덕초등학교는 1무 1패, 제주 노영초등학교는 1승 1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에 이어서 이 3조 두 번째 경기 인천 가림초등학교와 제주 도남초등학교의 경기가 저녁 6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